아니 내가 거기서 안경을 벗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아, 네. 선생님들이 자신 있대요. 그래서 믿고 준비했는데 공연 이제 하기 전날 어. 제대로 총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회의를 되게 오래 했어. 따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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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오늘 한차로가 저의 드라이브송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이분은 상당히 히트곡이 많고요. 우리나라 이제 2대 멍청이송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이름 그대로의 화사의 멍청이. 멍청해 또또또또 멍청해가 있고, 두 번째 멍청이, 약간 비유적인 멍청이 5, 6.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그 멍청이 봄만 되면은 싱글 자극하는 노래, 봄이 좋냐. 뭐 히트곡 말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 또 눈물의 영 OST도 했더라고요. 승부리장당 순장당 김정열 선배님 아니고 우리 정렬정렬 권정열씨, 예, 10cm 권정열씨와 한차로 갑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때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식 먹으러 갑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 예쁘냐 이 바보들아. 결국 도착을 하였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전화를 때려봅시다. 여보세요? 어, 음악, 조, 음악 좋은데? 앞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쁘게 왔어, 오늘? 아유, 응? 봄이니까 또. 또, 뭐, 또 누나의 열심을 자극하려는 건가? 봄이니까? 네. 아, 차 좋다. 아, 그거 했니? 옆에? 사이드미러 바꿨니? 저. 아직도 그래요? 그거요. 어. 전참시 하고.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어. 바로 수리하고 어. 그 바로 직후에 반대편 쪽을 또 해봐서. 아, 아 진짜? 또 수리. 저는 안 되나 봐요. 아, 어떡하면 좋아. 저희가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차할 때만 되게 뭔가 과감해지나 봐요. 오. 잘 이렇게 세심하게 안 하고 자꾸. 잔사고들은 사실 주차할 때 많이 나. 그러니까요. 네. 나도 옛날에 이렇게 밑에 소화전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못 보고 아주 뭐 과감하게 뒤로 뺏겠다가. 아, 소화전이 만약에 뾰족하게 나와 있다 저는 아마 무조건 만나죠. 그런 변수라면. 그런 변수, 그런 변수. 네, 그런 변수. 그런 변수 노래 어때? 그런 변수 좋다. 어제 변수라는 아이템 좋아해요. 약간 삶이 질리잖아요. 네. 뻔한 질문이지만 어떤 식으로 영감을 얻니? 저는 옛날에는 이제 진짜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써질 때, 막 써지던 시절. 막 써질 때가 누구나 있는데 저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지금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영감을 짜내죠. 아 진짜? 네. 진짜 안 되면 최후의 보루로 막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렇게 많이 보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프렌즈예요, 시트콤. 그것까지 가면 진짜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프렌즈 앞에 나온 테마가 되게 좋다. 아, 맞아요. 그 리듬이 되게 좋잖아. 그치? 그게 원래 어떤 밴드 노래고 나중에 무슨 웨스트라이프가 또 했나 막 그랬고. 아, 그래? 네. 어...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거기가 어디였어? 만성 넘는 데서 공연. 체조경기장. 체조경기장. 네. 갔다 온 사람들 뭐 평이 장난이 아니더라. 아니, 내가 거기서 안경을 벗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아, 네. 저는 앞으로도 안 벗을 거고요. 벗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그 공연장에서 왜 벗었냐고.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체조경기장 만성 넘는 데 가니까 약간. 그쵸. 그 10년 만에 다시 갔는데 그때랑 상황도 너무 다르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궁지에도 몰린 거죠. 그래서 아니, 필살기? 네. 이 정도 갖고 되나? 저는 항상 꼭 기억에 남는 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어차피 진일 모르겠고 여기서 한번 벗으면 문제는 이걸 정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실험적인 무대인 거지 너로서는. 네, 그치? 기억에는 남을 거야. 근데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 머리해 주신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였어요. 되게 간절했던 거죠.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덥석 물어서 제 자신 있냐고 제가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자신 있대요. 그래서 믿고 준비했는데 이제 너의 미모가 안경을 벗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 물이 올랐다? 아니요, 그때보다 자기들의 기술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이제 하기 전날 제대로 총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때 막 메이크업까지 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고 회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좀 힘들었나 힘든가 봐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공연 때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진짜. 너가 데뷔한 지 얼마 됐냐? 10cm가 2010년에 데뷔했어. 2010년. 네. 15년 가까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체육경기장 입성 단독 입성 처음 아니니? 두 번째인데요. 13년 초에 한번 했는데 공연할 줄 아직 잘 모를 때라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은 기억이어서. 아 그래서 이번 공연이 조금 네가 긴장도 되고 네, 약간 좀 그랬었던 모양이네. 역대급으로 부담 받고 했죠. 그래서 너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막 고영배도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총동원 한 게 한 명. 고영배가 너의 고용배. 인맥이잖아. 네, 고영배. 근데 사실은 너무 부대 넘치게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공연 무대 출연은 영배만 했지만 영상에는 막 SG워너비의 이석훈이랑 문상훈님이랑 이창호님이랑 다 도와주셔가지고. 영배도 너를 많이 갖다 쓰니? 아 저희는 뭐 서로 그렇게? 네. 어쩌다가 둘이 그 숙명의 라이벌이 됐어? 아 전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첫 만남은 되게 재밌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영배랑 너랑 같은 학교야?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로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비용을 절감하고 싶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제 공연을 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접근했어요. 얼마 줄 테니 우리 공연 해달라. 저는 그 당시에 사람을 정말 안 믿을 때라. 그리고 지금 고영배 씨는 되게 사람이 훈훈해졌고 신뢰감 가는 어떤 인상이 그렇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 믿어온 상이었고 밀어냈죠. 경계하고. 갑자기 다가오니까 너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워낙 그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공연 쪽에 약간 사기꾼들? 네. 그래서 영배가 딱 그런 이미지였구나. 아, 처음에 너무 전형적인 얼굴이죠. 말투도 그렇고 네.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공연 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음악을 잘하면 호감이 돼요. 지금 아무도 공감 못할 텐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진짜 음악 못하게 생겼었어 정말로. 그래서 음악 한대요. 근데 진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아 그러시겠죠 뭐 이런 네, 느낌? 즐겁게 하시겠죠. 행복하세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 좀 작은 소규모 공연을 하다가 게스트가 펑크가 나가지고 공연 전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이 친구 음악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고 다행히 바로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걸 제가 보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악을. 오 진짜.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곡도 너무 좋고 그래서 관심이 저도 가게 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라는 앨범에 피처링을 해주면서 자주 교류하고 그러다 친해졌죠. 아 진짜. 네. 야 벚꽃 봐라 네. 세상에.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사진 찍을 많이 나왔네. 아 너는 이런 거 보면 감동이 없니? 약간 이렇게 사진 찍어야겠다. 보통 제가 보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저 시골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완전 시골 살았거든요. 별 많은 것도 별 감은 없어요. 사실 너무 많았어요. 하늘에 꽉 차 있었어가지고. 아 그냥. 네, 학교에서 야자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계속 보면서 오는 장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살았던 친구들은. 하늘에 별 몇 개만 찍혀 있어도 야, 막 미치더라고요. 난리 나지. 어머, 네, 그... 야, 오죽하면 별을 보고 싶어갖고 별 스티커를 벽에다가 아, 붙이고 자잖아, 내 방에다가. 그렇죠. 아니, 근데 너는 그러면은 거기서 공부를 잘했네? 그렇죠, 잘하는 편이에요. 서울에 학교를 오기 위해서. 그럼요. 너가 연대지? 네. 그거 보고 되게 놀래더라, 사람들이. 진짜 안 어울리나 봐요. 그거 왜 놀래는 거야?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웃고. 0.5초 놀래고 0.6초부터 웃어요. 대학을 그렇게 갈 때는 음악할 네. 생각이 없었어? 그때까지는? 저는 취미, 항상 무조건 취미일 줄 알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음악은 그냥 취미로만? 네, 네, 네. 그럼 기타를 언제부터 잡았는데? 기타를 처음 배운 건 중학교 때 부모님이 추천해줬어요. 아, 왜냐면 진짜? 제가 주입병이 진짜 시계 와가지고. 아, 사실 저는 그렇다고 뭐 어떤 그런 뭐. 하는 건 없는데 그냥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사춘기 오면 나 막 왜 나 불만 많고 지금 세상에 날 찍어 누르는 이 압제 아무도 날 압제하지 않는데 혼자 그냥 괜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순하던 정열이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시던 나름 거지. 방법으로 기타를 이렇게 배워보라고 교수에서 근데 배웠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오래 안 다녔고 그냥 코드 몇 개만 배우고 집에서 혼자
치면서 취미생활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계기는 고등학교 밴드부를 한 게. 밴드부 이름이 뭐야? 매드 펄스요. 어? 미친 맥박, 맥박. 제가 지은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미친 맥박! 네, 어쩌면 멋있는 이름을 생각해요. 아, 웃기다, 웃기다, 네. 웃기다. 영어 들어간 이름을 꼭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약간 그렇죠. 한글이면 좀 써야 되고, 단두대 이렇게. 그치, 그치. 웃기다, 웃기다. 내가 윤주한테 네. 그 정렬이는 쉬는 시간에 뭐야? 했더니 거의 작업실에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쵸. 그래서 놀랬어. 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음악을 그냥 잘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 노력형인 거야. 저 노력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작업실에서 정말 그 시간, 모든 시간에 음악을 투자했다면 저는 그래미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 작업실에서도 놀 게 많아요. 그냥 그거 다 해놨더만, 전시 보니까 뭐. 게임기도 갖다 놓고 네, 맞아, 맞아. 뭐 모니터도 큰 거 갖다 놓고 놀아도 거기서 놀죠. 아 그렇게. 네. 아 우리가 항상 여기 타면은 약간의 밸런스 게임 같은 거를 의식적으로 하거든. 아 네. 공연 퍼포먼스 중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골반 흔들기, 현엘름, 윙크 장렬. 하나 둘 셋. 골반이요. 골반. 골반을 왜 포기 못하지? 골반은 어쨌든 리듬을 타야 되니까 몸이. 그거는 아주 왜곡됐어요. 아, 그래? 전참지에서. 아 그런 거야? 진짜 양세형. 씨가 하시는 거 보고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그랬어? 네. 윙크는, 저 윙크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창법 때문에 네, 자꾸 한쪽이 찡그러지는데 아, 이게 그래? 윙크처럼 보여요. 아, 그건 오해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냥 네, 신경 안 쓰고. 근데 또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아, 그럼요. 노력해야죠, 무대에서. 아. 더 즐거우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서운한 너의 약간 트레이드가 된 거 아, 그럼요. 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어. 이거 약간 직업병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저 진짜 무대 올라가면 그냥 기분이 아주 많이 좋아져요. 아, 그 표정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더라. 네.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내려오면 급 다운되는 게 문제예요. 아, 다운도 돼? 네. 아,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아, 무대에서 먹고 자고 해야겠네. 그러면 진짜 행복할지도. 어? 아, 이번에도 그거 하나? 블랙옷 입고 하는? 아, 네, 합니다. 올해도 글렀나 봄. 아, 올해도 글렀나 봄. 네. 야, 그런 거는 블랙옷 입고 더블 V를 불러야지. 에? 더블 V. 더블 V가 뭐야? 삼도. 아. 내 안의 기쁨이. 아, 아 그쵸. 예. 죄송합니다. 아, 제목을 제가 까먹고 있었어. 어, 괜찮아. 모르면 어때. 갑자기 좀 씁쓸하다. 옛날에 곡 하나 써줘야지. 그때 네가 써준다 그랬었어. 아, 그렇죠. 그거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질척거렸나? 아니, 아니, 아니. 이게 화성이 갈라지는 노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 그래요? 어, 3도가 나왔고 7도가 나왔거든? 5도가 있지. 5도가 남았잖아. 네. 맞나? 제 프로듀서 형이랑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너무 웃겨. 거절 못하고 노력해보겠대. 네. 해야죠. 거절 못하지. 아니, 저 잘해요. 아, 그래? 오. 저 옛날에 10cm 제가 매니지먼트. 아, 네가? 네. 전화 받고? 네. 섭외 오면? 네. 아, 10cm 대표님 되시죠? 뭐 이러면 네가 네 이렇게 네네. 받았다고? 네. 그럼 뭐 행사 어레인지 네. 다 하고 방송 어레인지 네가 다 했어? 네. 그럼 그 당시에 거절하는 기준이 뭐였어? 많죠. 뭐 뭐 일정이 안 맞으면 일단 안 했을 그쵸, 거고. 그렇죠. 일정도. 그리고 개런티도 그 개런티가 너무 막 형편없어. 네. 그럼 어떻게 거절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칼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 낸 적이 없었다가 정말 더블 부킹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실수로. 그럴 때 있어. 뭔지 알아.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중 약속, 근데 그걸 가수가 감당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저는 그 다행히 한쪽이 워낙 친한 그 레이블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공연이었어가지고 무릎 꿇고 사정해가지고 라인을 급하게 바꾸고 뭐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때 그 공포감이 너무 셌어가지고 이거를 핸들링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고 그때 이제 매니저 구하고 해가지고 했죠. 아, 그때 이게 거절 잘 해버릇해서 거절 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곡을 써주겠다는 얘기를 거절하지 않은 거면 이거는 그럼 네가 여지를 어떻게, 남겨둔 거네?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거잖아요. 어, 그치. 네, 이건 거절 못합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떠본 거고? 네. 아, 이거 농담이야, 농담. 네. 진짜. 근데 누나는 네가 뭐든 부탁하면 누나가 너한테 두 장 정도의 카드를 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팟캐스트 연결 옛날에 네가 전화 연결 한번 해준 거랑 에이, 그럼 뭐. 우리 한차로가에 네가 탑승해줬잖아? 네. 두 개 카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더 줘? 아니요. 어, 순간 잃어갈 뻔했어. 아니, 은근히 야마인데. 부탁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대놓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돼. 누나, 저 지금 네. 어디 뭐 너무 먹고 싶은데 네. 그거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가지고 하면은 차 끌고 가셔서 사서 오신다고요? 어, 사서 내가 너 작업실 갖다 줄게. 제가 은밀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네. 너무 맛있지. 네,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은밀대, 다음에 은밀대 먹으러 가자. 네, 그래서 잠깐 미치게 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보통 늦은 시간이에요. 가긴 좀 그렇고. 알겠어. 네. 그럼 늦은 시간에 차 안 막히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바로... 진짜 부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메뉴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걸 보니, 네. 어, 한 번은 네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한번 해봐야지. 감사합니다. 아, 종렬아. 그리고, 네. 잠깐만. 뒤에. 너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 잠깐만 오. 잠깐만 우와! 자! 너를 위한 우와,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라면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셨지? 조사했지 우리가 난 와. 네가 이 광고를 찍게 되길 바래 아, 제발 저 어제 새벽에도 먹었어요 아 진짜? 네 짜파게티 광인 정렬을 위한 선물 감사합니다 너 근데 옛날에 모친소 나온 거 가끔 보니? 저 모친소 안 나왔는데요? 너 모친소 안 나왔니? 네 너 왜 나온 거 같지? 그 연락을 하려고 하는 후보에 들어가 있어. 진짜? 이제 와서는 나한테 몸치도 잘 봤다고 저는 나간 적이 없다고 짜장면 이런 비주얼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